다음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파트 갑니다. 문화 파트. 자, 그러면 지금 서서히 돈을 좀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들이 바로 민이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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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이 민. 일반 사람들이 지금 점점 목에 힘을 뽁뽁 주고 있어. 모닝이 성공해. 돈 좀 벌었단 말이야. 이 돈이 좀 중요하실 때가 됐단 말이지. 이러면서 바로 이들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면서 서민 문화의 성장이 바로 조선후기의 특징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생각해봐. 김홍도의 그림, 김홍도의 그림, 김홍도의 그림. 대장간, 뭐 그 술집, 뭐 농사 짓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 다 일반 민들의 모습이잖아. 아이고 조선 전기에 이런 일반 민들의 모습들이 이 화풍에 담긴 적이 있었냐고. 단 한 번도 없었지. 없었지. 그런데 조선후기 바로 이런 민들의 모습들이 풍속화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후기 바로 이 민의 성장을 보여. 왜냐면 이 민은 여러분들 머리도 지금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좀 천주교, 동화, 서학 뭐 이런 것들이나 평등시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 왜냐면 이래야 지금 여러분 국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국민에게 있잖아.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조선후기에 많은 변화가 있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서민문화의 성장. 요거 너무 중요해. 서민문화의 성장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서민문화의 성장 보여주신 거 바로 이 한문소설. 한국소설 읽어봐라.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신데렐라처럼 엄청나게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야. 저 뭐냐면 춘향전. 춘향전. 별볼이 없는 굉장히 고통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암행어사가 만나가지고 막 행복해졌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심청전. 심청전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난했어. 너무 가난해. 나중에 왕비가 되잖아요. 예. 기승전 해피엔딩. 이러면서 기층민들의 어떤 그 상승욕구를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한글 소설이더라라는 거. 너무 인기가 많아. 이런 책들을 빨리 읽어보려고 책을 배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책회라 그래. 책회. 책회. 빨리 책을 배달해 주는 사람들. 게다가 이런 그 소설들을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전기수라 그래. 전기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조선후기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만큼 민의 요구, 문화의 어떤 요구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게다가 이제 이런 한글 소설들의 내용들을 판소리로 엮어가지고 설명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풍속과 김홍도와 신윤복. 김홍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층 민들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신윤복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신윤복은요. 그 기생, 그 여자 기생의 눈으로 당시 양반 사회의 그 위선을 풍자하고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나, 까치와 호랑이 등장하는 이런 미나들이 또 등장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제 데코레이션이야. 데코레이션. 우리 집에 어떤 그 뭐 무병장수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왜 돈 좀 있거든, 좀 넉넉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선후기 생산력이 발전되면서 모내기법이 그 전국화되는 모습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요구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전기를 원래 조선이 이끌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성리학 아니야, 성리학. 조선은 성리학이 나라야. 그런데 조선의 성리학이 뭔데?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들의 신분에 맞게, 거기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게 바로 이상적인 사회다. 이거 얘기한 게 성리학이거든요.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거로. 양반과 상놈이 있어. 누가 정통이야? 양반이 정통이야. 임금과 신하가 정통이 있어. 누가 정통이 있어? 임금이 정통이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누가 정통이야? 남자가 정통이야. 여기 성리학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누가 정통이야? 중국이 정통이야. 다 이게 지금 성리학이거든. 그 분쇄 밖에 살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조선이 여러분 신분제 독려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돈이 중요시되고 있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리학이 지금 설명이 되냐고! 안 되지 지금. 조선후기는 성리학이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그 성리학의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 첫 번째 대안은 뭐냐? 양명학. 양명학 실천을 강조해. 이 성리학은 너무 철학적이야. 인간의 어떤 그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의 어떤 그 특징을 보자. 뭐야 뜬금없는 성리학. 뭐 하는 거야 지금. 사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렇게 돌려보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먹어봐. 먹어보고 이 사과 맛있는지 보란 얘기지. 지행합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양명학.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발전시키는 이름이 정제도예요. 강화도. 여기 또 나온다. 강화도 여러분들 역사적 혀를 좀 기억하셔야 지금 설명드렸죠. 이 강화도에서 정제도라는 사람이 강화학파 형성하면서 양명학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학. 실학은 뭐냐면 실제 우리 삶에 도움되는 학문 하자라는 거예요. 성리학처럼 그냥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을 좀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 그래서 중농학파와 중소학파 있어. 중농학파는 뭐냐면 자영농 육성하자네요. 왜냐면 이 당시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나 다 땅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자. 이게 중농학파였고 중소학파는 뭐냐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고 생각하는 중상학파야. 이런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실학자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자 대표님을 볼게요.
중농아파 대표님은요, 바로 균전론 주였던 유형원. 누구나 똑같이 다 토지를 나눠주는 얘기야. 물론 똑같이라는 기준은 양반이 좀 더 많이, 그 다음에 중인이 좀 더 다음,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처음에 이런 순서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균일하게 좀 나눠주자. 유형원의 균전론. 하여튼 자영농 육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전론. 이게 한전론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균전론처럼 이 토지를 다 나눠주려면, 그건 토지 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혁명이지, 뭐야. 그건 어렵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갖고 있는 토지에서 영업전이라는 설정, 영업전. 영업전, 영원히 전래되는 그런 토지란 얘기. 이거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이걸 저쪽에 놓고 나머지 토지를 매매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토지를 나누도록 하자라는 게 바로 이게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요, 이게 마을 엿자야. 마을 공동으로 토지를 갖고 있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그 수확물에 따라서, 공동 노동한 그 양에 따라서 수확물 나누자는 여전론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약용이면 여러분들, 허허, 이표 일서 아니야? 이표 일서. 이표 일서. 이표가 뭘까? 경세유표. 그죠? 경세유표.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네네네네네. 네. 흠음시, 아, 1표 2서구나. 2표 1서가 아니라 1표 2서. 1표 2서. 1표 2서죠, 1표 2서. 그래서 경세유표, 그 다음이 흠음신서, 그 다음이 목민심서. 그죠? 요 세 가지 책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약용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창, 뭐 이런 거, 천연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마과회통이라는 것도 이 정약용. 정말 정약용 너무한 게 많어. 수원화성도 정약용. 배다리 거중기도 정약용. 그죠? 하여튼 이 정약용은 여러분들 정조시대에 최고의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인물이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표 2서 잘 나온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중농학자들, 자영농, 예, 토지를 나눠주자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생산력을 증가시키자, 상업을 발달시키자라는 사람도 있으니 이들을 중상업화라고 한다. 박지원, 박재가, 자, 특히 여러분들 박재가 놀랍다. 박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전략하지 말라는 거야. 적당히 소비를 해야 물건을 만든 사람 살지 라고 해서 건강한 소비를 강조해. 와, 이거 뭐야?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잖아. 굉장히 어떤 그런 박재가의 소비론이 굉장히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박지원 같은 경우도 먼저 화폐라든지 어떤 그 배라든지 이런 걸 좀 쓰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의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열하일기. 열하일기고 박재가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북학의. 북학의. 예, 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잘 나온 키워드 있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홍대용도 있어요. 홍대용은 여러분들 어떤 걸 주장했냐면 특히 이제 지전론. 홍대용은 지전론. 지구가 움직인다 라고 하는 지전론을 또 이 홍대용이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혼천이. 혼천이를 또 발명인, 혼천이를 또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혼천이 여러분들 이게 세종 때도 만들었던 건데 이 홍대용이 조선 후기 와서 또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 지전론과 바로 이 혼천이를 여러분들 홍대용과 또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실학자들 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학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고녀 만국전도라는 게 들어온다. 이 고녀 만국전도는 뭐냐면 이게 원래 분명히 제가 설명했죠. 그 앞에 태종 때 만들었던 지도가 뭐라 그랬지? 혼인의 강림 역대 국도 지도. 굉장히 여러분들 어때서 왜곡되어 있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고녀 만국전도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 거의 유사해. 이건 뭘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졌다. 가만 있어봐. 성리학에서 원래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정통이었지? 중국이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던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신문제도 무너지고 있고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고녀 만국 전도더라. 오, 세상의 중심은 우리도 될 수 있네. 또 중국만 중심이 아니네.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시한령. 시한령은 여러분들 이것도 역법이에요. 분명히 조선 전기 세종 때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칠정산, 칠정산.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이 시현역, 이 서양 역법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특히 시현역 하면 여러분 김육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육 하면 여러분들 이 대동법, 광해군 때 시작됐던 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김육, 바로 조선 후기의 개혁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개혁가 김육이 또 시현역 도입도 주장했구나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졌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네. 그게 뭐냐면 바로 진경산수와 이제는 우리의 그림. 사실 이건 여러분들 양란을 통해 아주 명나라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제 후금. 청나라 오랑캐들이 지금 중국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에이, 이게 저 오랑캐들 우리가 진짜지 라고 하면서 조선 후기 와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진경산수와 풍속한 그런 배경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와 대표적인 게 바로 인왕제색도 인왕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강전도, 금강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왕산과 금강산 다 이거 우리나라의 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자연을 담고
갖고 있는 진영 산소화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도자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15세기 도자기 유행이 뭐였죠? 분청사기. 16세기는요 백자. 그리고 조선후기는 청화백자. 푸른색 코발트를 딱 새겨놓던 청화백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자, 이 추사 김정희 일단 여러분 보세요. 오, 추사체. 난 이거 제가 잘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어쩌거나 좀 독특하니까 개성이 있어요. 자, 이 추사 김정희 추사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김정인 여러분들 그 멋진 그림을 또 하나 그렸어. 바로 유배지에서 그렸던 그림 바로 세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한도도 한번 김정인 그림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금석과안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바로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비 있잖아. 북한산비. 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알려 주었던 것. 요것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인의 세한도까지 여러분들 봐 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건축물 기억하기에 수원하세요.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본 법주서 팔상전.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목조, 목탑이죠. 목탑. 예, 목탑이니까 요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법주사 팔상전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오케이. 다시 한번 여러분, 조선후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민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유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고, 아하, 이게 조선 후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풍속과 진경산수와 민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특히 박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요, 이 한문소설. 아까 얘기했죠. 양반전이라든지 뭐 호질이라든지 허생전 이런 양반소설 이런 어떤 그 한문소설을 많이 썼던 그런 인물이 박지원이기도 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호! 전근대 끝! 끝났어. 아, 전근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뼈대를 빡! 잡아드리는 그런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가 그냥 들으시면서 저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정을 합치면 정말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접지 말고 바로 다음 강의 근현대사 출발!